세 바퀴 뜯었는데 토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와 겁나 신기해.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 서킷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요. 가기에 앞서서 서킷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서킷 라이센스 따려면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피트동은 1층 남측 1번 피트에서 시작하여 북측의 36번 피트로 총 19개 코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방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코너 또한 많아서 초보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코스이긴 하지만 지금 강의를 다 들었는데 문제 풀기가 있는데 이걸 필기를 하면서 들었어야 되는데. 야 온라인 교육 문제풀이 통과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6편 시청하고 아주 자세한 걸 알게 됐어요. 이 깃발의 의미에 대해서 나는 그 체크 깃발이 저건 줄 알았어. 시작 세게 아니야 끝이야. 근데 너무 차가 대굴대굴 굴르는 영상을 많이 봐서 전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문제풀이 통과. 존나 날씨랑 저 산 보소 대박이에요. 야 여기잖아. 야 뭐 보드 페라리잖아 이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저는 지금 잠자다 눈을 뜨니까 인제에 와 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여기 와야 돼서 왔어요. 어쨌든 왔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리에요. 오늘은 아우리님이랑 같이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주원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원님이랑 민영님이랑 여기 인제 스피디움에 와서 운전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진짜 빡세게 그 카레이서 간접 체험 해드리려고. 아 좋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운전하려면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고 하니까 라이센스부터 따라갈게요. 원할 때 맛있겠다. 아 이게 멋있다. 뭔가 이거 여기 막 이런 것도 팔아. 이제 실기 시험을 봐요. 이 주행 시험을 통과를 해야 서킷장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라서 깃발 사인이랑 그 뭐 피트인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간다? 가는겨? 아 떨려. 황색기 추월 금지 감속. 중요한 거 녹색기 추월 및 경쟁 가능. 어 저거 봐 녹색이야. 저거 봐. 와 여기 진짜 비현실적인 무슨 저거 같아 롤러코스터. 오! 오 뭐야? 귀엽다 줄줄이 따라가는 거. 아 옆에 앉아와 있었지 세 바퀴째 뜨는데 토할 것 같아요. 서킷 라이센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멋있지? 서킷을 통째로 빌리면 얼마라고요? 아 인제는 아마 그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아, 하루에. 하루에? 네. 아 근데 진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 평일인데 사람들도 많고 이게 타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러고 논단 말이야? 그만큼 여유 있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우리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하고 있어. 우리 일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영상 찍고 올리고 편집하고. 그러면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주행을 저는 본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 어디요? 이렇게 딱 팔을 뻗었을 때 여기 위에 손목이 딱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게 사고로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그 이상적인 자세. 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쭉 가면 돼요. 어디요? 일로. 그럼 들어가면 돼요 지금? 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진짜로? 네. 그럼 저기 쫙 밟는 거 아니야? 바로 들어가는 거야 나? 가서 밟는 거, 가서. 큰일 났네. 잘할 수 있겠지? 긴장하지 마. 아, 꼭 잡으세요. 꽉 잡. 꽉 잡으세요. 갑니다. 이야! 야, 재밌다고 이거. 아웃에서 인 찍고 인. 예! 다시 아웃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원심력 최소한 주행. 이번엔 오른쪽으로.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내가 볼게요. 뭐가 막 날아다니는데요? 이거 몇 바퀴 돌아요? 벌써 한 바퀴 됐지. 이제 한 바퀴예요. 이제 한 바퀴.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네. 안쪽 찍고. 아! 멀미나. 왼쪽으로. 운전하면서 멀미나는 게 뭔지 알겠다. 자, 이렇게
두 번 코스가 끝났습니다. 두 바퀴 탔는데 한 20바퀴 돈 것 같아. 모두에게 양보해버렸기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는 레이싱이었던 것 같아요. 끝! 부원님의 차에 포르쉐에 탔습니다. 진짜를 느끼러 갑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서 가는데 뭐 잡을 데가 없네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아 이거 네 거기에 네. 꽉 잡고 계시고 발은 앞으로 지지대처럼 쓰셔야 돼요. 지지대처럼 떨려 떨려 제가 탄 거는 거의 뭐 기어가는 수준이었고 주원님의 레이스는 정말 야 사람들이 막 바다처럼 갈라져 앞으로 먼저 가시라고 깜빡이 확 틀면서 이제 포드 페라리의 그 포드 사장님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정말 아, 이러면서 탔어 와, 아 진짜 이렇게 민영님과 주원님과 뉴 쉘터 포르쉐 오늘 아주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저 이제부터 레이싱을 할 겁니다. 레이싱카를 뭘 사야 할지 고민이네요. 다음에 주원님 경기할 때 꼭 구경 진짜 놀러 오세요. 가능하다면 구경 가고 싶어요. 오늘은 주원님이 레이싱이 있는 찐 데이예요.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와 말로만 듣던 노아르 레이싱 팀. 짜잔! 오늘도 아오리님이랑 구경 왔어요. 근데 엄청 시끄럽구나. 이 차는 무슨 차죠? 아 이거 이번에 주원이가 나가는 차예요. 아 이따가 나갈 거? 이거예요. 대박. 와. 와 대박이다. 와 겁나 신기해. 짜잔. 노아르가 써있다. 이 차 안에 있다가 70도나 올라간대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주행 중에 실제로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연풍으로 그나마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 아니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신기한 게 생겼어요. 핸들이 동그라미가 아니야. 와 저건 뭐예요? 저건. 여기 이제 그 시합 중에 조정하는 거예요. 와 부모님한테 일반 자동차는 장난감이네. 기계를 조작하고 계셔. 아, 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네. 와, 멋있다, 이거, 옷. 이게 로아르 레이싱. 아, 있어, 있어? 아, 여기 로아르 레이싱. 이따 예선이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떨려요. 먼저 한 번 경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10명을 추려요. 몇 명 중에? 한 30명? 한 30명 중에 10명. 그리고 두 번째 해서 그 10명에서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등수대로 결승 때 출발하는 거 일찍 나가는구나 먼저. 네. 여기 주원님의 혈액형 서주원 RH 플러스 B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혈액형이 써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차가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와 대박이다. 화이팅. 무서워. 아 무서워. 이야. 와. 출발을 말했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떠나다니.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부원님 캠이다. 아니 앞이 거의 안 보이는데? 와 여기는 행사월인가 봐요. 와 현장밥 도시락도 줘요. 레이싱 도시락 밥이 아주 찰지게 잘 나오네. 파이팅 1등 해라. 그럼 주원님 2등. 아 주원님 1등. 주원님 어딨어. 주원님 파이팅.
파이팅. 오, 3등. 어? 아니, 저 화면을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비 오는 날 수중전. 소리 들려요? 소리? 근데 화면으로 보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주원이가 세 명을 앞질렀어. 아, 어떻게 저렇게 안 미끄러지고 잘 가지? 우와! 우와! 이겼다! 와, 멋있다! 기록자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록자 남편 아니지만? 로아르 소속! 그러니까요. 청소수가 로아르를 빛내주었어. 최연소! 귀엽고 뽀짝 쓰고 잘 했어. 와! 현우 여기 한번. 축하한다. 이렇게 해서 아오리님과 주원님과 함께 레이싱 체험기는 끝났는데요. 네. 마지막이 정말 좋았네요. 로아르 팀의 전준 선수가 네.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이제 재밌으면 좋겠다. 레이싱을 또 해보는 걸로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